이따금씩 무대에서 제 노래의 가사보다 제 표정과 몸짓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. 오늘 제주 가부훈이 만난 사람에서는요, 제주의 역사와 그 숨결을 춤으로 담아내는 김희숙 무용가를 만나보겠습니다. 유려한 춤사위로 다져온 제주 춤의 살아있는 역사, 전통과 현대를 이어온 그 몸짓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. 제주춤 60년을 살아오신 소량 김희숙 무용수님 만나뵙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아, 무용수라는 말 말고 어떤... 무용수가 아니고 그냥 춤꾼이라고 해주세요. 춤꾼요? 네. 제주 대표 춤꾼으로서 묵묵히 걸어온 60여 년 세월, 그녀에게 춤은 인생입니다. 일이요, 놀이요, 춤이요. 일이 먼저죠. 네. 아, 근데 이제 그거를 분류해서 생각을 하시는데요. 저는 그걸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거나 이렇게 하면 소리를 내죠. 그 소리를 내서 힘들거나 이렇게 몸짓을 해요. 그다음에 그게 일이요, 놀이요, 춤이니까 그걸 춤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일과 노래와 춤이 아니라 일과 노래와 춤은 하나라는 게 표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. 민속춤에 깃든 제주만의 문화를 재해석해 제주춤의 초석을 다졌습니다. 뭐 아까 물어복춤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오돌돌개가 들어가 있고요. 물론 이제 소리는 우리 그 노동요 갖고 춤을 출 수는 없죠. 그건 현장 예술이나 가능한 거죠. 정말 실제적으로 그 동작을 하면서 뭐 음악이 조금 각색이 될 수도 있고 춤에 맞춰서 노동요지만 춤에 맞게 장단을, 노동은 노동하는 거에 따라서 템포가 달라지잖아요. 힘이 있을 때는 아주 세차게 하고 힘이 떨어질 땐 이런 것보다 저희들은 그걸 스무스하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편곡을 하죠.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. 이번에야말로 너희들 과거를 좀 생각해달라. 선생님이 했던 그때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래서 멋도 부리지 말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춤사위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, 제자들한테.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갔고요. 멋있게 잘 보인다라는 것보다도 옛날에 옛날에는 저랬지?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죠. 한평생 한 길을 걷는 제주의 자랑스러운 춤꾼 김희숙 무용가를 응원합니다.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때 더 맛있죠. 재미있는 작업을 함께하면 그 재미가 배가 됩니다. 함께 만드는 제주 마을체 아카이브 라이브러리라는 전시는 여기 방문하시는 관람자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좀 이루어지는 참여형 전시입니다. 여기 오시면 우리 마을의 매력은 무엇입니까? 라는 질문지를 받게 되는데요.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마을이나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채워주셔서 여기 보이시는 이 마을별 바인더에 꽂아주시면 됩니다. 제주 마을과 골목의 가치를 찾는 이번 전시는요, 대학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열리는데요. 사실 참여형 전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좀 이루는 게 좀 힘든데요. 근데 여기 카페 공간이고 좀 제주 시청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. 그래서 젊은 분들의 좀 참여를 많이 좀 도모하고자 여기를 장소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우리가 사는 이곳, 제주 마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함께 덧대어주세요. 2019 마지막 장 12월, 12월의 모습을 담은 전시가 펼쳐집니다. 보통 가족들이 다 와서 즐길 수 있는,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즐길 수 있는 전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품들, 그동안 있었던 소품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전시는 그래서 디셈버라고 기획이 됐고 이거는 또 우연히 갑자기 기획이 됐는데 12월에 제 생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내 생일처럼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생일 선물처럼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. 화려한 색들이 눈길을 끕니다. 작가만의 개성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. 좀 실험적으로 많이 해서 그림을 그릴 때도 좀 금방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색을 쓰기 때문에 이상해지면 또 제가 덮고 그런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색과 또 질감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평면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매끈하게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. 이렇게 다양한
평면에 질감을 주는 차원에서 뭐 콜라주로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재료로 표현 방식을 실험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. 축제의 달에 만나는 선물 같은 전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나 혼자서도 잘 사는 마일슨. 그녀의 솔로 라이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불쑥 찾아옵니다. 와영서 살고 있나? 그 엄마. 바로 자신을 손녀라고 소개하는 공주. 하루아침에 손녀가 생긴 말수는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는데요. 계산이요. 반품이요. 닮은 구석이라고 1도 없지만 필요할 땐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두 사람. 과연 이들은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? 공주. 절대 아니죠, 뿌리룸이네.